네, 회계학과 세무회계에 대한 기초입니다. 뜬금없이 우리 개발자들이 뜬금없이 이게 웬 회계학인데 우리가 코딩하는 데 있어서 전자 우리 코딩하는데 표준은행 모듈과 그리고 표준화폐 등을 코딩해요. 그리고 또 반자동 국채청이라고 하는 것도 코딩을 하고 그리고 국가 통합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도 코딩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 서로 상호 연동이 되어 있어요. 표준화폐나 이런 표준은행 모듈을 코딩하는데 이러한 시스템들이 같이 연결되어 있고 이러한 것들이 각각의 기능을 해야지 그래야지 얘가 완성이 됩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코딩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회계학과 세무회계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회계사나 뭐 세무사만큼 뭐알 필요는 없어요. 알 필요는 없고 기본적인 최소한의 코딩에 참여할 만한 최소한의 어떤 지식은 필요할 것 같아서 앞으로 한 두세 차례 나눠서 회계학과 세무회계에 대한 기초 개념을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딩에 참여하실 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먼저 회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건데 회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회계는 그러니까 어느 한 경제 주체 혹은 경제 단위의 경제적 활동을 정리한 것이고 정리하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 정리하는 방식은 스틸 사진, 정지 사진 있고 두 번째는 동영상으로 정리를 해요. 그래서 정지 사진은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는 현재 혹은 어느 한 시점의 자산, 재산 상태를 보여주는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동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이 재산의 변동을 보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이제 대차대조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차대조표. 혹은 영어로 밸런스 시트라고 표현해요. BS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이것을 손익계산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손익계산서. 다른 말로는 인컴 스테이트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손익계산서. 그리고 IS입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가 가장 중심이 되는 거예요. 얘는 어느 한 시점의 어떤 재산 상태이고 얘는 일정 기간 동안 이 재산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주는 표예요. 이고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표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표라고 하는 건 있는데 현금 흐름표는 유동성 부족으로 해서 장사는 잘하고 있는데 몽땅 다 외상으로 판매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현금이 없어서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현금 상태를 따로 뽑아서 보자 하는 게 현금 흐름표. 영어로는 캐시 플로우 스테이트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캐시 플로우 스테이트먼트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네 번째는 열심히 손익계산서로 표현할 만큼 열심히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을 벌었으면 번 돈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하는지를 또 표로 제공합니다. 이것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라고 그래요. 잉여금 처분계산서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스테이트먼트 오브 리테인드 어닝 뭐뭐뭐에 하여튼 리테인드 어닝이 벌어들인 돈을 말하는 겁니다. 세금을 제하고 벌어들인 돈을 어떻게 처분했는지 를 표현하는 것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이고 그리고 이 기업이 누가 주인인지를 좀 보여주는 게 지분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Statement of Shareholders Equity 이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 어느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또 재무지표라는 것을 구성해요. 재무지표는 Financial Index라고 얘기해요. Statement of Financial Indexes 인덱스의 복수형이 인디시즈인가요? 인디시즈인가? 이게 맞을 모르겠네. 하여튼 뭐 인덱시즈로 합시다. 그리고 파이낸스 인덱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뭐 재고자산 회전율이라든가 등등 뭐어 그리고 경상이익 중에서 이 사람들이 특별손익이 차지하는 비율 뭐 등등등등 한 표시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굵게 와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딩하는 데 있어서 이 모든 것을 다알 필요는 없고 그중에서 대차대조표와 그리고 손익계산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코딩하는데 충분한 회계 관련 지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무회계 부분도 또 우리가 또 계산을 해야 되는데 세무회계와 회계학과
여기서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는 크게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기업 회계가 있고 기업 회계가 있고 그리고 정부 회계 혹은 또 비영리 기관 회계라는 것이 있어요. 회계. 이 두 개가 좀 다릅니다. 기업 회계는 이제 요걸 발생주의 회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발생주의 회계는 돈을 벌 만한 일이 있으면 돈을 벌었다고 인식하는 것이고 돈을 잃을 만한 비용이 나갔을 만한 교통사고를 내가 냈단 말이에요. 교통사고를 내서 아직 합의금을 안 줬습니다. 근데 교통사고를 냈으니까 내가 가해자예요. 그러면은 결국 합의금이 나갈 거 아니냐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발생한 시점에 이미 내가 얼마의 합의금을 지출해야 된다고 그 비용, 그죠? 그 손실을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발생주의예요. 정부 회계나 비영리 기관 회계는 그게 아니라 교통사고를 내가 가해자든 뭐든 일단 돈이 나가는 시점에 손실로 인식을 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시점에는 손실로 손실 혹은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는 겁니다. 이걸 현금주의라고 얘기해요. 왜 이렇게 하는지 이유가 있어요. 회계의 원칙에 따르면 발생주의가 맞습니다. 그죠? 이게 맞죠. 상식적으로 이게 맞잖아요. 당장 현금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떠나가지고 이게 맞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요거는 이제 세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금을 거둘 때는 현금주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저 사람이 돈을 벌었던 못 벌었던 손실이 발생했던 어쨌든 그런 걸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이 실제 수중에 얼마나의 돈이 들어왔는지를 보고 그 돈에 따라서 내가 세금을 얼마 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주의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딩하는 거는 이 발생주의도 아니고 현금주의도 아니고 그냥 실시간 회계로 바꿔요. 실시간 회계. 근데 실시간 회계는 기본적으로 발생주의 원칙에 맞죠. 기본적으로 발생주의입니다. 그래서 거래가 발생하는 시점에 모든 회계가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이제 그 외상으로 물건을 파는 것을 외상 매출이라고 얘기를 해요. 외상 매출 같은 것도 우리 회계에는 없습니다. 이게 사라져요. 외상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외상이 없이 어떻게 장사를 하느냐? 가능합니다.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표준은행과 표준화폐 시스템이에요. 표준은행 및 표준화폐. 새로운 화폐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은 외상 매출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7시 바로바로 자동적으로 증산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합니다. 어떻게 이걸 실제 코드로 구현하는지는 차차 우리가 표준은행과 표준화폐 코딩에서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 기존에 있던 어떤 회계 원칙과 회계 원칙이나 회계 기준과는 우리가 코딩하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자, 어쨌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코딩하는 새로운 방식은 기존의 회계 원칙 혹은 뭐 세법 혹은 뭐 세무 관련 관행 이런 것들을 몽땅 다 새로 구성을 하는 거예요. 이걸 다 포맷하고 새로운 방식의 전혀 새로운 방식의 회계와 세무를 구현하는데 전혀 새로운 방식의 회계와 세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존 방식이 어떤 건지 대략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세히는 모르겠다 하더라도 대략 아는 걸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대략적인 부분. 그래 대략적인 부분을 아셔야지 우리가 지금 코딩하는 표준은행과 표준화폐가 왜 어떻게 해서 기존의 어떤 재무회계나 요 기본적으로 국가통합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그러니까 몇만 명이 되나 한 10만 명 가까이 될 거예요. 약 10만 명의 회계 관련 인력 인력입니다. 회계 관리 인력이라고 하면 뭐 회계사도 있고 세무사도 있고 국세청 직원도 있고 뭐 관세청 직원도 있고 또 관세사도 있고 그리고 기업의 격리 업무를 보는 격리팀도 있고 등등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10만 명 훨씬 넘겠죠. 아마 한 20만 명. 제 생각으로는 대략 한 30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30만 명. 왜 30만 명으로 수상하느냐 하니까 여기 이러한 사람들 있잖아요. 관세사와 격리팀 직원, 관세사까지만 인원이 한 8만 명 정도 될 거예요. 8만 명. 그러니까 이런 뭐 전문직 쪽에 있는 사람들이 8만 명이니까 회사 기업에서 격리 업무를 보는 사람들까지 합치면은 최소 30만 명은 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죠?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반자동이죠. 반자동 시스템으로 일정 부분 대체하는 겁니다. 그죠? 30만 명이 하고 있는 일을 한 10명 전후의 개발자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출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코딩이 지금 진행하는 코딩의 목표입니다.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의 어떤 회계나 세무 방식에 대해서 최소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코딩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또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개발자들이 참여해서 이 시스템 개발에 여러분들이 동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일단 회계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회계의 동작 메커니즘을 보자는 거죠. 메커니즘입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장부는 회계장부가 있잖아요. 회계장부는 자산과 그리고 부채와 그리고 자본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표를 이렇게 좀 하자면은 표를 보면은 요게 요만큼을 이게 자산 항목이고 여기는 부채 항목이 되고 그리고 얘는 자본 항목이 돼요. 그래서 자산의 크기는 보다시피 자산의 크기는 부채와 자본의 크기를 합친 것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정확히 똑같아요. 지금 그림이 아주 정확히 똑같게 표시가 돼 있죠. 그죠? 왼쪽 이 가운데 선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자산의 크기는 오른쪽에 있는 부채와 자본의 크기와 두 개를 합친 것의 크기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지금 1mm의 오차도 없이 동일하죠. 예를 들어서 한번 보자는 거죠. 제가 재산이 있습니다. 재산이 있는데 나의 재산은 뭐가 있나요? 내가 재산이 뭐가 있죠? 딱히 뭐 재산이라고 할 게 없네. 제일 만만한 게 자동차와 집이죠. 집이 있습니다. 근데 자동차의 가격은 100만원이에요. 100만원이고 집의 가격은 1000만원입니다. 아주 소박한 집이죠. 1000만원. 그리고 자동차는 100만원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자동차를 사면서 이 100만원과 집, 그러니까 나의 자산은 어떻게 되나요? 1100만원이 되죠. 이걸 1100만원. 그렇게 되죠. 그런데 내가 자동차를 사면서 이거는 뭐 제가 제 돈으로 다 주고 샀어요. 그런데 집을 살 때는 은행에서 융자를 받았습니다. 얼마를 받았느냐니까 내 돈 500만원에다가 은행에 융자 받은 500만원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이걸로 집을 산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나의 자산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자본은 내 돈은 자본이에요. 이 500만원과 자동차를 산 100만원 합해서 자본은 600만원이 되죠. 600만원이 되고 그리고 500만원이 나의 부채가 되는 겁니다. 자, 간단하죠? 그러니까 자산 1100만원은 부채 500만원과 자본 600만원을 합친 것과 완전히 동일하죠. 그죠? 이게 회계입니다. 요게를 대차대조표라고 얘기합니다. 간단하죠? 대차대조표. 대차대조표라고 얘기하는데 왜 대차대조표라고 얘기하느냐면은 한쪽이 대변이고 이쪽이 대변인가? 대변이고 이쪽이 차변이에요. 그리고 얘는 이제 데빗이고 데빗, 영어로 데빗, 크레딧이에요. 그래서 대변과 차변, 이걸 변이라고 표현합니다. 왼쪽 중심을 두고 오른쪽에 있는 것을 좌변이라고 그럴게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을 우변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좌변의 값은 좌변의 금액은 우변에 있는 금액의 합계와 동일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차변과 대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도 갑자기 헷갈리네요. 하도 오랜만에 이 대차 대조표 대변과 차변 대변 차변 볼까요?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자 그림이 보이시나요? 여기에 왼쪽에 있는 게 차변, 오른쪽에 있는 대변, 그리고 영어로는 얘를 debit, D-E-B-I-T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을 credit, C-R-E-D-I-T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산을 이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얘기를 하고 부채도 유동, 비유동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니까
유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 움직이는 것을 유동이라고 이해하죠. 자산 중에서 자동차는 유동자산이 되는 거죠. 유동자산. 그리고 집은 고정자산이 되는 거죠. 집은 안 움직이잖아요. 그죠? 유동자산 자동차와 고정자산 집. 부채도 내가 지금 당장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부채는 유동부채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1년 뒤에 갚아도 되는 것을 장기부채라고 얘기를 합니다. 500만 원 중에서 올해 중으로 내가 상환해야 될 금액이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다. 그러면은 얘는 유동부채가 되는 거예요. 유동부채 200만 원이고 그리고 300만 원은 뭐 나중에 5년 뒤에 뭐 상환하기로 했다. 그러면은 고정 장기 부채는 300만 원 이렇게 회계상에 표시합니다. 자, 간단하죠? 매우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그럼 손익계산서는 뭐냐는 거죠.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걸 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자동차와 집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을 뚝딱 그려서 이걸 이제 분식집을 중국집을 여는 거예요. 중국집. 어떻게 제가 예를 드는 건 항상 중국집이 나와요. 제가 알고 있는 그만큼 이 상식과 지식의 바운더리가 좁단 말이겠죠. 그리고 자동차로서 배달을 하는 거죠. 배달을 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장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너무 뭐 이것만 가지고 하기 좀 그렇다. 현금도 좀 있는 걸 합시다. 현금 만 원. 자, 장사하는데 적어도 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본이 601만 원을 가지고 시작한 겁니다. 자본 중에서 고정자산, 그러니까 집이 600만 원이고 그리고 현금이 만 원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자본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중국집을 가지고 배달을 하는 거죠. 배달하는데 장사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 뭐 밀가루도 사야 되고 그리고 또 뭐 짜장 소스도 사야 되죠. 양파도 사야 되고 등등등등을 사는 것이 이제 비용이 되는 거예요. 비용. 비용인데 현금에서 돈이 지불이 나가게 되죠. 그죠? 나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짜장면도 팔고 짬뽕도 팔고 탕수육도 팔고 하죠. 그죠? 여기에 이제 수입이 되는 겁니다. 수입. 그래서 수입에서 비용을 빼면은 이거는 수익이 되는 거죠. 인컴. 이걸 이제 영어로 레버뉴라고 표현해요. 레버뉴이고 그리고 비용은 익스펜스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웬만하면 이제 영어로 표현하겠습니다. 왜냐니까 우리가 코딩은 다 영어로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 한국어로 코딩을 하면 외국 해외 개발자들이 알아먹을 수가 없으니까 영어로 다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익스펜스 레버뉴에서 익스펜스를 빼면은 레버뉴에서 익스펜스를 빼면은 나머지가 인컴이 됩니다. 인컴이 되고 인컴에서 다시 텍스를 빼면은 넷 인컴이 되죠. 넷 인컴. 자, 넷 인컴에서 넷 인컴이죠. 넷 인컴이 이제 자본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본에 추가되는데 자본으로 추가되면 이것을 리테인드 어닝이라고 표현해요. 리테인드 어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이게 단순한 겁니다. 그러면은 매일매일 전표를 작성하는 거예요. 전표. 전표라고 하는 건 뭐냐니까 전표를 작성하는 것은 짜장면 셋. 자, 홀에 2번 테이블에 짜장 셋. 2번 테이블에 짜장 셋을 파는 겁니다. 그리고 3번 테이블에 짬뽕 하나. 그죠? 요게 전표입니다. 전표를 모아서 그날 모아서 그날의 매출 있고 그죠? 그리고 그날 내가 밀가루를 한 포대 샀다. 그러면은 그날의 비용이 되죠. 그죠? 그래서 비용과 매출과 비용 등을 손익계산서 항목이라는 데다 정리를 합니다. 손익계산서도 참 오랜만에 해서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수입과 비용, 자정 역시 마찬가지 항상 헷갈릴 때는 들어서 손익계산서 항목이라 그럴까요? 항목 보시면은 자 이렇게 과목해서 왼쪽 이왕이면 차변 대변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그림이 뭐 딱히 없나요? 왼쪽 여기 매출 증가 매출액 매출원가 하여튼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손익계산서를 이렇게 되는 게 매출에서 원가를 빼고 매출 처분이익을 어떻게 하고 쭉쭉쭉쭉쭉 해가지고 당기순이익 해서 이번 한 달 동안은 얼마 벌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개념이 이런 개념이죠. 그런데 요 한 항목 자산의 증가 비용의 발생 자산의 증가 비용의 발생 뭐 수익의 발생 이런 것들을 좀 정리되어 있는 항목이 있을 텐데 여기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이 그림을 참고하시면 그림이 좀 좋습니다. 보면은 왼쪽에 손익계산서도 마찬가지 차변과 대변 있어요. 그죠? 차변 항목, 대변 항목이 있는데 자산이 증가하는 경우, 부채가 증가 감소하는 경우, 자본이 감소하는 경우,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를 왼쪽 편에다 적고 그죠? 그리고 그에 매칭되게끔 오른쪽에는 자산이 감소하는 경우, 부채가 증가하는 경우, 자본이 증가하는 경우, 수익 발생하는 경우 이렇게 서로 매칭을 시키는 겁니다. 그죠? 자산이 증가했다. 자산이 증가했으면은 그에 매칭해가지고 뭐 수익이 발생했다거나, 그죠? 혹은 자산이 증가해서 자주 발생하는 거래, 가끔 발생하는 거래. 이건 뭐죠? 헷갈리네. 아 이렇게 자주 발생하는 거래. 많이 발생하는 거래, 비교적 드물게 발생하는 거래 등등이 있습니다. 자산이 증가하고 자산이 감소하고 자산이 증가하고 자산이 감소하고 이거 제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해가지고 손익계산서 다음 에피소드에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